비리의 중심에는 대개 학교장, 사학재단,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관료 등이 있었다. 교육계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온 이른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없는 자율화는 이건 거짓입니다. 이 학교 내부의 민주화, 교육인데 민주화 없이 교장에게 권한을 준다, 또는 뭐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거짓이죠. 진정한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은 자율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하는 현장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면 됩니다. 그리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만 나오면 되고 전문직은 장학직은 교육 행정을 보좌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발생한다는 말처럼 이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교육계가 교과부, 교육청, 장학사,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에 시달려 있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민주적인 감시나 견제가 없는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문제이다.